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 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 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 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 상조 1588-5703 1588-5703.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어제 일부 지역에는 온도가 40도를 넘긴 40.3도가 찍히기도 했는데요. 정말 뭐 기록적인 폭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에 대해서 날씨 전문가, 날씨 칼럼니스트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 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맹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맹 대표님은 뭐 기상청 위원, 기상캐스터, 날씨 칼럼니스트, 그야말로 뭐 이제 날씨 전문가신데 요즘 더워도 너무 덥거든요. 이 날씨 왜 이렇게 덥습니까? 일단 이런 질문을 올해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예. 여름이라서 덥습니다. 여름이라서. 예. 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할 겁니다. 사실 예.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봄은 봄 다워야 되고 여름 다워야 되고 가을 다워야 되고 겨울은 겨울 다워야 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예. 너무 더운 거죠. 그죠. 여름 덥지 않게 많이 더운 건데요. 일단 장마 이야기부터 이번 더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장마 정말 짧았습니다. 대개 한 평년 한 32일, 한 달 조금 넘게 장마가 이어져야 되는데요. 예. 제주도의 경우는 21일, 그리고 남부지방은 14일, 보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부지방은 한 16일 정도. 대개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한반도의 공기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 더워도 장마 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늘에 숨으면은 시원한 여름바람 맞으면서 좀 더위가 식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온 더위는 습도까지는 높아지기 때문에 예. 부채질을 한다 해도 이게 끈적끈적 마르지 않는 땀, 습도 때문에 이렇게 더위에 이제 그 기세를 견디기가 힘든 건데요. 예. 이렇게 장마 지나고 찾아온 이 무더위 때문에 더운 것도 있지만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이례적인 날씨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원인이 뻗쳐가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이 평년에 비해서 지금 강하게 이제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지금 한반도까지 대기 상층에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상층이 아닌 이제 중하층에는 이제 이렇게 습한 공기 거기에다가 지금 비도 거의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지면에서는 이 강한 일사로 열이 쌓이기 때문에 이 이제 전반적으로 아래 중간 높은 곳에서부터 계속 쌓여 있는 열 때문에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부 지역에선 40도까지 넘어 버렸어요. 이거 40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는 좀 뭐 장난이 아니다 싶은데 40도를 넘긴 경우가 한반도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좀 있었나요?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자료는 관측하는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있는 관서 지역의 자동장비에서 관측되어 있는 지점에서 40도가 넘어야지만 40도가 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밝혀져 있는 40도가 넘는 거는 유인 관측소를 말합니다. 예. 중심 지역 곳곳에다 지금 기온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지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중심 사람이 많이 몰려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은 인공열로 인해서 더 이제 가열이 되는 건데 예.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관측하는 이제 목적은 조금 더 이제 대기과학적이고 자연적이고 이런 어떤 순수한 어떤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관측을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의 기록적인 값은 사실 40도를 넘는 값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동 관측 장비에서 관측되는 열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느낄 때 체감하는 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올해 이제 이 기록적인 폭염인 이 시기를 이제 견뎌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요즘에 느껴지는 거는 예. 사실 자동 관측 장비는 왜 우리가 이제 기록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값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느냐면은 이런 어떤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기계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기록값을 우리는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폭염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느끼고 견뎌야 되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자동 관측 장비에 좀 어떤 정밀도 이런 것들을 좀 높여서 같이 조금 이제 활용해가지고 조금 발표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요즘은 우리 날씨가 동남아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온도 올라가는데 습도도 이제 높아서 이거 아우 그냥 짜증난다 이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제가 그 7월 초에 동남아에 휴가를 먼저 갔다 왔는데요. 예. 동남아보다 서울을 딱 도착을 하니까 더 덥더라고요. 더 더워요. 예. 예, 정말 뭐 대프리카라는 말은 뭐 이미 나왔고요. 서프리카라는 말도 뭐 요즘에 나올 정도인데요.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전 지구의 기온이 일단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기온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간 데다가 습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물론 이제 대륙이라든지 지형적인 영향도 받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좀 약간 푹푹 찌는 그런 날씨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기는 하지만요. 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지구의 지구 온난화의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빠른 편이기는 합니다. 예. 요즘 일하는 분들 가운데는 더위 못 이겨서 그냥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이 무더위에 열사병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더우면은 뭐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음료수 하나로 뭐 우리가 벗어나면은 되기는 했지만요. 예. 이제는 폭염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재난 어떤 방지적인 그래요. 차원에서 굉장히 날씨가 위험해졌는데요. 일단은 이 일사병, 그러니까 아마 이 사면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는 열사병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온열 진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일반 사람들이 더워서 우리가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일사병입니다. 뜨거운 햇볕으로 장시간 노출됐을 때 그냥 무기력증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수분만 잘 보충하면 큰 위험에선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노출로 인해서 체온 유지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36.5도를 늘 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체온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온, 이제 온도 조절하는 이 기능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체온이 땀을 통해서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날씨에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이런 분들의 좀 관심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뜨거운 데서 떼약 배달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폭염 속에선 참 이게 건강하고 컨디션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조금만 일하면 그냥 지치고 그냥 눕고 싶고 맥을 못 추는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숨부터 나오세요. 강한 볕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좀 있는데 낮 시간에는 밖에서 나가서 놀지 말라고 하거든요. 볕이 강한 뭐 12시부터 4시 정도 이제 일사가 강한 시간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 자주 드시고 굉장히 이게 일상적이고 흔한 이야기, 식상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조금만 인지를 하시더라도 건강한 여름 날 수 있고요. 그것도 너무 덥다고 실내에서 온도차 크게, 실내외 온도차 크게 벌어지게 시원하게 계시다가는 또 그로 인한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차 조절해 주시고 기본 생활 습관,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맹 대표님은 요즘 무더위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예. 아무튼 더위 속에서 폭염 속에서 맹 대표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커뮤니케이션 맹소영 대표였습니다.